자, 한번더 가겠습니다. 그거. 야, 진짜 위험했다, 근데, 방금은. 상대가 좀 다양한 면을 많이 하네. 다양한. 다양하게 두드려 맞는구나. 포지 더블 해볼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여기는 아니고요. 정찰 좀 가보겠습니다. 앞마당을 먹으면 이제 혼쭐 낼 수가 있다는 거. 네. 나 그런 거잘 못한단 말이야. 토파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빠 토파야님, 또 뽀뽀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여기인 것 같은데, 상대가. 이 녀석 앞마당을 먼저 먹어준 것 같은데요? 봤나? 자, 봤어요. 캐논넛이 들어갑니다. 캐논넛이 드론이 좀 넘어오고 있는데. 어, 야, 여기 들어와지네? 잠깐만. 근데 여기 지을 거예요. 가둬버리기. 자, 너 갇혔어. 자, 드론이 오히려 갇혀버렸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대응할래? 어? 캐논이 완성되는데 어떡하나? 자. 그냥 분진에 하나 지어주면서 제대로 감금 당했습니다, 상대. 자, 드론이 못 빠져나간단 말이지. 요거 닫죠? 자, 그렇지. 이런 식으로다가 누가 생더블 하랬어? 혼나야지, 그러면. 자, 저글링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대. 이거 한 번만 잘 막아주도록 할 거고요. 프로보 좀 나와주자고. 자, 뒷방 대비까지 완벽하단 말이고요. 상대 본진이 초토화 되어버렸습니다. 자, 드론은 어느 정도 있지만요. 약간 그 노후 대비가 좀안돼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상대 앞마당을 먹어볼까, 그러면? 크립이 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파일런도 하나 지어놓고 어모가 될것 같아요. 야, 왜 이렇게 안 사라지냐? 자, 지었고요. 은밀하게 들어갑니다. 은밀하게. 오, 봤어요, 상대. 자, 드론이 못 나갈 걸. 절대 못 나갈 걸. 캐논이 어모를 해주기 때문에 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해처리, 본진 투 해처리죠?
속도가 잘 안 들어가가지고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 자, 일꾼 좀 붙여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 다른 곳에 멀티가 있거나 그러진 않겠지? 자, 이 프로브를 보면은 좀 이상하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정찰 한번 해볼까? 까비. 자, 상대 앞마당까지 잘 먹어줬습니다. 썬큰을 지어주는데. 와, 긴 일꾼이 일하러 가지. 어? 자, 드리플 먹어주겠습니다. 김치 피자 탕수육님 감사합니다. 화분님도 솔직히 아이고, 내가 아는 트리플버치보다 상대 앞마당이 더 맛있죠? 원래 이제 남의 거 뺏어 먹는 게 제맛이긴 하죠. 이거 드론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정찰 야무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저글링 막 생까기 이런 거 오는 거 아니야? 해봉 좀 더 지어볼까? 자, 가스도 좀 타줄 거고요. 상대방의 멀티부터 야금야금 먹어놓겠습니다. 드론이, 발업 저글링이죠? 발업 저글링? 자, 확인했고요. 야, 막아, 본진 막아야 돼, 이거. 자, 옵니다. 잘 막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한번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저글링이 생까더라도 얼마 못 들어가고 아예 못 들어갔습니다. 자, 너무 좋고요. 이 앞마다 맛있네. 어? 싫어. 자, 디코 하자고. 자, 코 올려주겠습니다. 어? 안 돼. 나. 무섭다고. 자, 아, 레더 안에 공방 유저야. 레더 몇인데? 그래? 자, 원래 요즘에 레더보단 공방이 수준 더 높아. 지금 너 승률을 봐봐. 1승 6패. 심지어 1승도 사기네. 어? 공방이 우스워? 테란이 제일 할만한가 보네. 그래도 두고. 자, 토스 대 테란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1승 사기맵은 제가 방을 만들었는데 사기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나 평범한 스타 유저 1이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 상대가 근데 몰래 멀티 이런 거 잘 찾아가지고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기가 좀 부담스럽기는 하네. 너가 뭔데 날 평가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성기 때 그렇게 잘함? 김치피자 탕수육님 감사합니다. 소방자 이제는 카드지가 잘하는지 테스트하세요. 감사합니다. 성공 시 3만원. 어제 그 불을 질렀는데 진압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그럼 추억을 되새겨주렴. 추억의 빨간 바지 없고요. 빨간 바지는 어제 바로 해가지고 좀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거기 고수들 들어가는 길 있잖아. 그럼 뭐해? 지금 공방에서 1승 6패 하고 있는데. 자, 약간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느낌이죠, 상대가. 서플 지어주면서 공방이 우스워 보이나? 어? 센터 게이트 정찰 한번 해주면서요. 그럼 메카닉으로 우주 전쟁 가볼까요? 아이고 또 후원 감사드립니다. 뭐 매너 파일론이라도 하나 안 하나요? 질럿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사업 돌아가고 있죠. 자. 아 까비 3 파일런 지어주고 있고 잘 커버를 해줘야겠습니다. 나도 바이. 자, 드라군이 멈췄죠. 이거 마린 찍어줘야겠는데? 왜냐면은 타이밍이 안 나와요. 마린 두 마리는 좀 싸먹히기 때문에 드라군에. 세 마리 충원해줘서 싸워줘야겠습니다. 맞는 거 빼주면서 깎아주죠. 앞마당 먹나 안 먹나 체크 한번 해볼 생각. 자 드라군이 좀 못 봤죠? 놓쳤죠? 대박문 에요. 자 아이고 일단 파일럿 잘 지어줬네요 상대가. 별점 5점. 일단 로보틱스가 이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진짜 압박을 잘 해주고 할 거고요. 오 드라군 세 마리 좀 강력하게 옵니다 상대. 선을 넘었는데. 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자 야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야 이 친구. 아유 무서워라. 상당히 감정적이죠 지금 상대가. 압박 한번 줘볼까. 드라군 체력도 좀 깎였으니까요. 호수 방면으로 좀 압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리하진 않겠습니다. 체력이 없어요. 하나씨 그러고 좀 속가주면서
방식으로 MB 한번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경추 한번 지나가 볼까? 오! 야, 상대가 이거는 좀 방어 잘해줬다. 자, 이 정도까지만. 옥저버가 뜨면은 바로 빼도록 할게요. 저도 트리플이라 경력이 좀 많이 없어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옥저버 뜨나? 멱살 잡는 무증님 감사합니다. 드라군을 전술 내버리네. 디그디그 탱크가 살짝 깁니다. 리버 같은데 상대? 너무 늦게 오는데 공격이? 아이고 마인을 밟았죠. 자 멀티 한번 먹어줄 거고요. 혈액 공사 좀 잘해줘야겠어요. 이거 리버 같아 느낌이. 아예 싸그리 불러버리자 이거는. 왜냐면은 옥저버가 떠도 이상하지 않을 타이밍에 안 나왔거든요 상대가. 자 멀티 잘 먹어놨고 역시나 그 리버죠. 허래. 자 이러면은 좀 싸게 먹혔습니다. 자 하. 어이구 탱크 잡혔지만. 자 이거를 이제 충분히 예상을 했다는 거고 트리플까지 잘 먹어놨습니다. 벌처를 좀 써주면서. 이제 정신없이 만들어줄 예정. 트리플도 잘 먹었어요. 원팩 트리플인데 이 정도의 압박을 하면서 막아줬다? 이거는 좀 완전 대박이긴 하죠. 마린도 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머리, 투아머리 돌려주면서 셔틀 리버까지 안전하게 잡아줬다는 거. 마인 좀 깔아주고 마린도 좀 잘 찍어줄게요. 상대방의 한 방을 그래도 조심을 해야 돼. 소방자 골 때리네요. 진짜 크크 하나하나 유. 아이고 진용님 또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자 저는 이제 레이스 콤보로 한번 들어갈 생각인데 속업 셔틀입니다. 터렛을 좀 더 신중하게 둘러줘야 한다는 거. 텍스도 좀 잘 보충해 주겠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하나. 자 업그레이드. 진짜 핵이 뭔지 보여줘. 자 혈액 두루치기 들어갑니다. 완전 철통 보안이에요. 자꾸 그러면은 그 핵 쏘는 수가 있어. 진짜 핵을. 자 멀티 먹어주고 있고요.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스입니다. 멀티 잘 먹어주고 있고요. 드랍시프. 오! 핫! 핫! 불발류도. 자 불발류도 핫! 자 요정도면은 좀 할거 다 했죠? 역시 기압을 잘 넣었어. 자 견제 드랍십을 좀 한번 써보면서 좀 해볼게요. 아카데미도 한번 지어줄거고요. 레이스 여기다가 해줘야겠다. 멱살 잡는 무증님 감사합니다. 감사비리 스킬업 키키키. 아이고 또 후원 감사드리고요.
전제 위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에이스 좀 잘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련된 상대가 정선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성민님도 후원 감사드립니다. 벤처 위주로 좀 찍어줄 생각이고요. 드랍십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 드랍십 수비가 상당히 좋아요. 앞으로 가면 그만이야. 제발 좀 파고들게 해주라. 자 소드업 셔틀 리버를 좀 적극적으로 써주는 딜들을 쓰고 있고요. 아마 이거는 또 파이어배트라고 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 리버를 쓰는 것 같긴 한데 리버 아이오닉 의식한 거 듣고 있습니다. 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고 몇 번을 당했는데 어? 하지만 이번엔 레이스입니다. 적당히 붙이고 한번 써주도록 할게요. 해마카 상대가 멀티를 꽤 잘 먹어줬습니다. DJ 엔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리고요. 야 이게 안 나? 선선이님 감사합니다. 대자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자 육군 견제 한번 잘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레이스로 일단 부부될 때 좀 빠르게 압박을 좀 가볼까? 일단 상대가 이제 멀티를 좀 빠르게 먹었기 때문에 더 끌면은 이제 자원 차이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공격을 가볼 예정이고요. 게이트 쭉쭉 늘어납니다. 이제 서플 잘 지어주면서요. 자 이걸로 이제 공격을 가는 기야. 여기가 닿네. 꼼꼼한 녀석. 좌표를 보내십시오. 대기 중. 본부 지시 바랍니다. 자, 여기 활성화 시켜줄 거고요. 레이스 타격 들어갑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보내. 갑작스럽게 올 수가 있습니다. 상대 무방비거든요. 말씀하십시오. 드랍시까지 가고 있고요. 엑소스 전사. 자 이제 또. 동시 다발적인 플레이가 들어가고요. 넥부 튀 하겠습니다. 넥부 튀. 자 도망쳐. 앞마당. 앞마당은 우리. 자 여기 일단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거. 말씀하십시오. 보고드립니다. 그러니 아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타이밍에 넥소스 점차를 할 수 있을까요? 드라군이 좀 많이 와가지고 딱 여기까지 1시부터 좀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맨드 지어줄 거고요. 여기를 좀 잘 막아주도록 하고요. 본진 넥소스를 깬 거는 아주 큰 성과입니다. 자, 세 부대 에이스가 좀 많이 상하긴 했는데 괜찮고요. 여기까지 프로브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멀티 일단 순회 공격 들어갈 거예요. 멀티 체크 잘해주면서 레이스가 또 쌓인단 말이죠. 이제 시원한 한 분. 야야 드라군 진짜 많아. 위험한데? 드라군이 일단 탱크가 다 죽어가지고
쪼거가 없는데 근데? 쪼거가 안 보이죠? 아, 쪼버가 안 보입니다. 이제 스캔이 없어가지고 그 탱크가 좀 뜨는데. 자, 여기까지. 옥저버 와요, 옥저버. 자, 옥저버 또 잡혔고요. 아직 좀 위험합니다. 오, 야, 탱크, 탱크 조심해야 돼, 탱크. 잠깐만. 커맨드 깨줘도 괜찮아요. 야, 상대 한방 진짜 매서운데 이거? 커맨드 어차피 예비용 하나 있으니까 베이스 리페어 좀 해줄게요. SCV도 아직 많고요. 베이스 세고 있습니다. 오, 야, 진짜 위험했다 근데 방금. 여기로 오나요? 여기도 탱크가 있고요. 한번 수비 잘해주겠어. 더블 커맨드 SCV가 많이 죽긴 했다 근데 나도. 잘 막아줘야겠습니다. 탱크니 나만 하지 않는데 나도 이제 상대 풀파워 러쉬였어요. 엉덩이에 올려놓고 한번 잘 커버해주겠습니다. 약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라나 내가. 잘 기어붙겠고요. 공격 진짜 많습니다 상대. 한번 수비를 잘 해줘야 하는데. 자, 벌쳐도 좀 잘 쓰려질 거고요. 위험합니다. 어, 좋아요, 상대. 브라이스 하퍼님, 감사합니다. 캐리어의 1레벨이 걸어서 상대방 일꾼 2마리 터치 5만원 미션 부탁드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대한 잘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드라군 탱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오, 야, 너무 빡세. 탱크 그래도 이제 상대도 자원이 똑같이 말라갑니다. 보고드립니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응으로 짤짤이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짤짤이 하나씩 이렇게 잘 해줄 거고요. 멀티는 없는 것 같죠? 자, 드라곤 위주로 좀 찍어줘가지고 탱크 좀 많이 뽑아줘야겠는데 이제 추가적인 멀티가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보고드립니다. 탱크 좀 많이 찍어줄게요. 말씀하십시오, 사령. 릴레이 멀티 있는지 없는지만 잘 체크해주도록 할 거고요. 저도 멀티를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먹어줬는데 상대가 이 녀석. 베이스가 좀 많이 죽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타격이 있습니다. 경력이 좀 많이 부족해요. 자, 탱크 찍어주면서 체제 전환 한번 해야겠는데 이거. 자, 빅토리로 베이스를 더 찍으면 좀 많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체제 전환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프로브 잡아줘야 되는데 오는 거. 좌표를 보내십시오. 셔틀 잡아줄게요. 네, 상대가 눈치를 챘죠.
좌표를 보내십시오. 하나씩 아빠. 공격 대역으로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역으로 철 잡았고요. 파이프로 잘라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야, 가스통에 숨은 거 봐라. 하지만 정밀 타격 들어갑니다. 갖고 있는 레이스만 좀 잘 써주고 이제 지상군 전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이 이제 말라가죠. 상대나 전화 똑같이 말라간다는 거. 서로 하나 대 하나입니다. 여기 돌아가면은 두 개고요. 자원을 잘 먹어줘야 하는데 이제 슬슬 레이스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고요. 야, 드라군 병력 진짜 많아요. 상대 저도 멀티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6시를 먹는 것보다 센터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스티 모드 한번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셔틀 같은 거 잘 커버를 해줘야 되고 센터 먹어줄게요. 목적어 있지 않을까? 자, 브로그 끊어준 준비 시원하게 한번 달려듭니까? 자, 커맨드 못방 자, 탱크 공이업 눌러줄 거고요. 자, 커맨드 몸빵으로 이득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옵저버가 없거든요, 상대가. 자, 1 해주겠습니다. 1 하나씩. 결국에는 이제 멀티 숫자가 같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좀 공격적으로 좀 활용을 해볼까 내가? 상대 정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공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쪼여주면서. 자, 상대 자원줄을 좀 더 빠르게 말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상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정력이 근데 좀 허술한데 나도. 백점사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탱크도 좀 데려와야 될 것 같고. 정력 많이 없습니다. 자, 백점사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볼일이 끝났어요. 센터만 잘 지켜주자고. 멀티는 이제 하나 대 하나. 자, 센터 잘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탱크 랜디가 좀 하나 잘못되어 있었고 여기 탱크도 쓰러질 수가 있고요. 가지고 있는 병력 자체는 지금 상대도 많기는 한데 근데 자, 커렉션만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템플러를 좀 많이 찍어줬구만 상대가. 6시 먹어줬나? 자, 6시 먹어주고 있고요. 이거 한번 잘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탱크가 그래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도 커맨드가 있어요. 글로벌 확장 다시 들어갈 예정. 벌써부터 하이 템플러를 또 야무지게 잡아줄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일단은 바깥에서 좀 타격 들어갑니다. 만화가 좀 많을 거니까
점사 잘 해놓을 거고요. 하이트 플랫 점사, 오늘도 점사. 자, 마루로 오는데 커맨드 한번 띄워줄 거고요. 그러면은 너는 6시를 지킬 수가 없단 말이야. 자원 타격만으로 이득이란 말이죠. 프로브 잡아줄게요. 프로브 가난하게 만들어줄 예정. 자, 여기 타격. 상대방의 멀티를 움직임에 따라서 타격이 가능하다는 거. 업그레이드, 아, 업그레이드가 퍼실리티가 깨져서 멈췄구나. 그래도 뭐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업그레이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없죠. 여기를 지키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자, 본래 끝났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갈게요. 위쪽으로. 상대가 이제 자원이 많이 부족한 모습이고요. 마인 깔아주면서 공격 가겠습니다. 센터에는 병력이 꽤 많단 말이야. 상대 업그레이드 좀 볼까? 공이요? 업그레이드가 뭐 그렇게 잘 돼 있진 않습니다. 여기도 먹어줄 거고요. 자, 일단 여기 탱크 하나만 배치해주면서. 이쪽에 병력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탱크가 많이 갈 필요는 없겠고요. 소수만, 3마리 정도만 가도록 하고요. 정면, 여기는 좀 이사가면 됩니다. 자, 다크를 써주겠다는 건데 자원이 날라간다는 거. 지키기가 이제 좀 까다롭겠습니다. 액정사 들어가고요. 하이 템플러. 자, 여기까지 넥서스만 깨면 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자원이 없죠. 자, 너 그래도 대처 잘한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리더. 다시 300판 수련해서. 자, 너가 접을 것 같은데 오늘 괜찮았어? 장비 끝났습니다.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갑니다. 싫어. 싫어. 목표 위치는 2.5원. 역살 잡는 무진님 감사합니다.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종 양갱공 양갱.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 버렸고요. 다시 일을 갈고 오겠다네요. 이 친구와의 이제 여정이 좀 마무리가 됐네요. 약간 심신미약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